이번 시간에는 제가 나눔하는 이 메모리 있죠? 혹시 메모리를 어떻게 끼우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메인보드에 메모리를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메인보드에 보면 이런 숫자들이 있죠? 이게 메인보드의 모델명인데, 이 숫자로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 메인보드가 지원하는 메모리 형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메모리가 PC2 5300이죠. 1GB. 자, 이것도 마찬가지인데, 자, 메모리를 끼울 때는 여기에 이렇게 날개가 있죠. 날개를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젖힌 다음에 메모리를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. 근데 잘 보시면은 이 간격이 길고 이 간격이 짧죠. 이 간격이 길고 이 간격이 짧죠.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끼우면 이게 안 들어가겠죠. 자, 홈을 잘 확인하시고 메모리에 끼우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끼우고, 자, 이렇게 끼우고 그냥 뒤에다가 끼우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, 자, 이렇게 메모리를 추가해서 부팅하려고 그러는데 부팅이 안 되면 메모리가 고장이거나 또 메모리를 잘못 끼워서 그런 것이겠죠. 자, 지금까지 메모리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